메이크업 아티스트 100명 이상이 자신이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준 마스카라 브랜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의 마스카라를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마스카라가 메이크업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인지를 재미삼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전에 잠깐만요. 연예 무료 협찬을 해드린다는 이 영상을 보시고 협찬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드라마나 예능에서처럼 우리 브랜드가 이렇게 딱 보여지게 되는 거냐라고 문의해 주셨어요. 유료 협찬을 진행할 때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다른 분들도 아시라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협찬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협찬하고자 하는 제품과 월에 몇백씩 하는 비용을 협찬사에 제공을 하면 패션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컨셉에 맞는 가수나 배우들에게 자연스럽게 방송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진행 되는 협찬이 하나 있고요. 바로 우리 협회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이런 방식의 협찬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겠다는 취지예요. 두 번째 협찬 방법으로는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들여서 드라마나 예능에서 주로 하는 PPL 협찬이 있어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PPL 협찬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검색해 보시면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재미도 있으니 이 영상 끝나고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은 뭐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릴게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럼 바로 연예인들 아이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올해의 마스카라 브랜드를 알아볼까요? 먼저 국내 브랜드 탑3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미샤. 제품으로는 울트라 파워풀루프 마스카라, 메가 볼륨 마스카라, 스타 볼륨 마스카라, 오버 랭스딩 마스카라가 있어요. 두 번째 브랜드는 페리페라. 제품으로는 잉크 컬러 카라, 잉크 블랙 카라와 속눈썹을 픽싱시켜 마스카라의 번짐과 가루달림을 막아주는 잉크 세팅 마스카라 픽서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브랜드는 이니스프리. 제품으로는 심플 라벨 마스카라, 스키니 꼼꼼 카라, 슈퍼 롱래쉬 카라와 뷰러로 올린 속눈썹을 강력하게 고정해주는 스키니 픽서 카라가 있어요. 이어서 글로벌 브랜드 탑3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키스미. 제품으로는 히로인 메이크 마스카라 EX, 히로인 메이크 마스카라 슈퍼 워터프루프 딥블랙, 헤비 로테이션 엑스트라 롱 마스카라, 히로인 메이크 마이크로 워터프리카라 어드밴스드 필름이 있어요. 두 번째 브랜드는 메이블린. 제품으로는 뉴욕 폴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뉴욕 하이퍼컬 워셔블 마스카라, 뉴욕 레셔니스타 마스카라, 뉴욕도 폴시 푸시업 엔젤 마스카라 외에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세 번째 브랜드는 마조리카 마조르카. 제품으로는 래쉬 에스테티션, 래쉬 익스팬더 롱롱롱, 래쉬 본 블랙 파이어인, 래쉬 익스팬더 엣지 마이스터 F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다 미세먼지다 해서 마스크 때문에 눈화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스카라는 가볍게 이것들 중에 사용해보시면 어떨까요?